TV 조선 연애의 막 필름 커플 이필모와 서지연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커플 김종민 황미나 커플에게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김종민은 지난해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자리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김종민은 프로포즈는 한강 유람선을 타고 선상에서 와인을 마시며 하고 싶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김종민은 가을에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식에 축가, 가수까지 내정하고 있음을 밝혀 환호를 이끌어냈다. 끝으로 원빈, 이나영 부부처럼 스몰 웨딩을 꿈꾼다고 덧붙였다. 수줍어하던 김종민을 상남자로 이끈 황미나는 TV조선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 중이다. 1993년생이며 배우 김사랑을 닮은 미모를 뽐내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는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가수 김종민은 1979년생으로 황미나와는 14살 차이다. 지난 연애의 맛 16회 방송분에서 종민아 커플은 2019년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추운 날씨에도 오픈카를 만끽하는 엉뚱함, 아름다운 귤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고 즐기는 알콩달콩함, 천진난만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과거를 공유하는 애틋함을 펼쳐내며 한껏 깊이 있게 다가서는 순간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 10일, 오늘 방송될 연애의 맛에서는 김 종민의 흑심이 폭발하고 황미나의 밤샘 열정이 가동된 채 주도에서의 첫날 밤이 펼쳐진다.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은 쌈을 사주느라 탄 건 먹지 말라고 걱정하느라 바쁜 김종민과 황미나의 흑돼지 먹방으로 시작됐던 상황. 그때 마침 종민 피셜 제주도 전문가인 절친 정준영 이 김종민의 지원 사격을 위해 소환 제주도 일출 명소를 묻는 김종민에게 서쪽으로 가요라고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돋웠다. 그러나 김종민은 아랑곳 없이 황미나 자랑을 시전하는 팔불출 종민의 면모를 발산했고 이에 정준영은 계속 해서 미나 씨를 찾는 모습으로 김종민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종민아 제주로드의 밤이 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김종민 황미나는 어느새 애칭을 부르며 극강의 달달함을 드리웠다. 더욱이 미미와 종종이 연발되는 가운데 김종민은 여전히 황미나의 방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터. 이후 김종민의 아찔한 샤워신과 박력 만발 스킨케어가 이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황미나는 종늑대로 변신한 김종민의 마음도 모른 채 맥주와 함께 밤새도록 다른 것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살랐던 상태. 스튜디오의 신지는 중독 증세라며 놀라워했고 MC
박나래는 밤새 저러고 있던 거냐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밤을 새버린 종민아 커플이 무사히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밤, 서로에 대한 애칭을 부르게 된 두 사람이 더욱 즐겁고 과감한 추억들을 쌓아 가게 된다라며 무엇보다 정준영의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든든한 지원 사격,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두 사람을 더욱 무르익게 만들었다. 연애의 결정을 이룰 종민아 제주로드 2탄의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5일 SBS 미운 우리 새끼 어머니들이 김종민의 열애에 관심을 표한 가운데 그가 연인 황민아와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보여준 공개 연애 로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최근 연애의 맛 방영분에서 함께 제주도를 방문, 오픈카를 타며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이에 그는 오픈카 뚜껑을 열며 창피하지만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 예전부터 너랑 너무 해보고 싶었어라며 공개 연애에 대해 한 로망을 드러냈다. 이를 본 스튜디오 패널들은 공개 연애가 이래서 좋지 라며 두 사람의 모습에 부러움을 표했다. 그런가 하면 종민아 제주로드의 밤이 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한 김종민 황민아는 어느새 애칭을 부르며 극강의 달달함을 드리웠다. 더욱이 미미와 종종이 연발되는 가운데 김종민은 여전히 황민아의 방에서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터. 이후 김종민의 아찔한 샤워신과 박력 만발 스킨케어가 이어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황민아는 종늑대로 변신한 김종민의 마음도 모른 채 맥주와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불살랐다. 스튜디오의 신지는 중독 증세라며 놀라워했고 MC 박나래는 밤새 저러고 있던 거냐고 했다. 다음날 해에 변으로 나와 일출을 기다렸다. 김종민이 뱅쇼와 담요 등을 준비해 미나에게 건넸다. 대를 기다렸지만 날씨 때문에 해를 보지 못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은 포항으로 가자라고 했다. 새 소망에 대해 황민아는 건강하고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 나 하는 일 다 잘 되고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라고 하자 황민아는 오빠도 건강해야 해 애기야 지금 나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